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인구용역의 내용은 포천시의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는 8일 지역사회 저출산 고령화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지역의 존폐 위기를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천시의 2020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14만 7,853명이며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3월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차지 비중이 19%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7년 기준 시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 3월 전체 인구의 70.8%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져 2037년에는 54.2%까지 하락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포천시의 연구 용역은 지역 현황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 조사, 국내외 인구정책 우수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개별 추진 정책 간 유기적 연계, 저출산 고령화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반영한 포천시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이를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그들이 정착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인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함께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